오늘은 화장하기 전에 제가 아침에 바르고 있는 기초 제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점성이 있는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주면서 촉촉하게 흡수시켜줄게요. 방코르 제품은 전체적으로 패키지가 깔끔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모든 제품이 유해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정말 믿고 쓰는 기초 제품입니다. 그 다음 세럼을 발라 수분을 한 번 더 지켜주는데요. 이 제품은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촉촉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세럼이에요. 그 다음 얇게 로션을 발라줄게요. 보통 모이스트 제품은 꾸덕하고 두껍게 발리는데 이건 빨리 흡수되면서 얇게 발리는 게 장점이에요. 마지막으로 수분크림을 가볍게 발라 마무리해줍니다. 방코르 제품은 제가 보여드린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성분이 너무 순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구입해서 써보세요. 한 달 넘게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기초 제품입니다. 이제 바로 피부 화장에 들어갈게요. 오늘은 조금 밝은 피부 표현을 해줄 건데요.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쿠션 중에 제일 밝은 것 같아 선택해봤어요. 전체적으로 뽀송하고 커버력 있게 마무리되는 쿠션이에요. 완벽하게 잡티를 커버하기 위해서 컨실러로 안 가려진 잡티를 가려줍니다. 오늘 바른 쿠션이 매트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부가 뽀송해서 파우더로 눈의 유분기만 살짝 잡아줄게요. 피치 음영 컬러를 눈썹 뼈 바로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줍니다. 애교살 부분도 넓게 발라 음영을 넣어줄게요. 차이나 로즈 컬러를 사용하여 쌍꺼풀 라인 약간 위까지 발라 붉은 피치 느낌을 더해줄게요. 그 다음 라임 색상의 섀도우를 눈 앞머리에 발라주고 삼각존에도 살짝 발라 비비드한 느낌을 내줍니다. 모카 브라운 색상으로 눈 뒷부분에서 브러쉬를 굴려가며 발라주고 포인트 브러쉬로 삼각존을 채워줄게요.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도 그려줍니다. 화려한 펄감의 베이지 섀도우를 사용해 눈 중앙부와 애교살 중앙 부분에 톡톡 찍어 포인트를 넣어줄게요. 이 색상 제가 에뛰드 들어가자마자 너무 예뻐서 반한 색상인데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롱함을 가진 섀도우예요. 화려한 글리터 섀도우를 찾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세요. 블렌딩 브러쉬로 섀도우들의 경계를 풀어 마무리해줍니다. 베이지 컬러의 아이라인으로 눈 아래 뒷부분 점막을 채워 좀 더 눈 뒤가 트여 보이게 해줄게요.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 삐아에서 새로 나온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슬림을 보여드릴게요. 기존의 라스트 아이라이너가 슬림 형식으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얇은 타입을 좋아해서 쓰기 더 좋았어요. 그리고 더 얇고 부드럽게 나와서 잘 부러질 수 있으니 조금씩만 빼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. 그 대신 기존의 것보다 덜 굳는 것 같았어요. 워터프루프 기능은 정말 최강입니다. 점막을 꼼꼼히 채워주고 눈 끝부분이 더 두껍고 살짝 올라간 라인을 그려줄게요. 이제 부분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. 눈을 세 부분으로 나눠 띄엄띄엄 붙여줍니다.
저는 속눈썹을 자주 안 붙여서 그런지 속눈썹 붙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언더 속눈썹도 조각으로 잘라 눈끝 부분부터 중앙까지만 붙여 좀 더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줄게요. 이제 마스카라로 제 원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잘 붙도록 꼼꼼히 발라줄게요. 이 마스카라 저는 솔이 얇고 빗처럼 돼 있는 건 좋은데 잘 번져서 손이 잘 안 가는 제품이에요.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결을 정리해준 뒤 오늘 눈썹은 둥글고 약간 두꺼운 눈썹으로 그려줄게요. 눈썹 앞부분은 결을 살려 그려줍니다. 애쉬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색을 맞춰줄게요. 쉐딩으로 턱 부분을 굴려가며 얼굴에 음영을 넣어주고 남은 양으로 광대와 이마를 쓸어줄게요. 코 쉐딩은 콧대가 조금 두툼해 보일 수 있도록 눈썹 앞부분에서 약간 뒤떨어진 부분부터 콧대를 쓸어주고 코 중간 부분을 끊고 코 끝부분에 둥글게 음영을 넣어줄게요. 피치핑크 컬러의 블러셔를 볼 중앙 부분에 일자로 쓸어주고 코 중앙부에도 블러셔를 발라 그을린 듯한 표현을 해줍니다. 턱 부분에도 블러셔를 발라 전체적으로 피치피치한 게 어우러지게 해줄게요. 그 다음 아이라인으로 주근깨를 그려줄 건데요. 펜슬 아이라이너로 잘 안 그려져서 거의 다 써가는 붓펜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주근깨를 그려줬어요. 주근깨 그릴 때는 크기가 약간씩 다르게 그려줘야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.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다시 덧발라줘 주근깨의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. 립은 오렌지 피치 컬러의 립스틱으로 브러쉬를 사용해 입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게 발라줄게요.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!